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처리 과정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개정안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도 막는 현대판 분서 갱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언론 단체들도 구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입법 폭거라며 저항의 펜을 들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며 중국 진나라 때의 사상 탄압 사건인 분서갱유에 비유했습니다.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 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배소를 언론에 적용하는 나라가 무빙 국가가 없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계 각국의 세계 언론 단체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등장하는 허위 조작 보도, 진실하지 않은 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명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디까지를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재갈을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